가우스는 여러분들이 그 수학자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막 수학한 사람이 전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년에 전기 쪽에 심취해 가지고 굉장히 전기학 해석을 쉽게 하는 그런 정리들을 많이 좀 이렇게 리뷰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가우스의 법칙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우스의 법칙. 자, 가우스의 법칙. 그래서 이게 오음 법칙처럼 굉장히 이게 좀 여러분들 파워풀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자 한번 해보죠. 이거. 자. 이렇게 아까 이건 전기력선의 수를 계산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응? 그러면은 자 얘가 어디서 나왔었어요? 응? 이거에서 나왔던 거죠. 응? 그래서 자 이거였었죠. 맞아요? 다시 요거에다가 요 면적하면 4파이 아래 제곱이고 요건 4파이 입실은 제로 아래 제곱에 q니까 오케이. 자 그래요. 그러면은 어이구 얘가 이쪽으로 싹 가봐. 그러면 어떻게 될까? 뭐가 됐지? 전속이 됐지. 아니 봐봐. 그럼 전속이 됐지. 맞아요. 그러면 뭐만 남아? 이게 가우스의 법칙이래. 되게 거창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걸 이제 이미지화해봐. 얘가 만약에 시크릉이면 전속 몇 개 나간다고? 아까 했잖아. 10개 나간다고. 그지? 10개. 10개가 나가. 그러면 요거 다 모아서 요거 하면은, 응? 어떻게 될까? 10개가 나온다는 거야. 단위로 해볼래, 그럼? 이거 단위가 뭐니? 아까. 메타. 이거. 요거 단위가 뭐야? 면적이니까. 그지? 나와. 이거 면적이잖아. 그지? 아, 요 의미는 내가 얘기했지? 법선 벡터. 얘기하면 법선, 이렇게. 이게 가우스의 법칙이래. 이거 뭐 알고 보니까 되게 싱겁지? 응? 그래서, 자, 이게, 이거. 응? 여러분들이 9의 표면적이 4파이 아래 제곱인 건 알지? 응? 9의 표면적이 뭐 표면적이야. 표면적이 얼마라고요? 4파이 아래 제곱이에요. 9. 축구공. 응? 응. 거기가 만약에 안에 시크릉이 있으면은 표면적을 몇 개가 뚫고 나간다고? 10개가 뚫고 나간다 이런 얘기야. 10개가 뚫고 나가요. 이런 얘기야. 응? 이걸 다 이렇게. 예, 되지? 아, 이 뚫고 나갈 때 법선으로 나가잖아, 이렇게. 그지? 그래서 요게, 요렇게 표기가 되는 거야. 이렇게. 자, 이제 가우스 법칙. 뭐 되게 거창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니었었잖아. 그래서 진공 중에 폐국면에 존재하는 전자나 Q와 폐국면을 관통 법선 벡터가 필요하다는 거야. 관통하는 전기력선의 총수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이 뭐냐? 바로 가우스의 법칙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가우스의 법칙. 그러니까 결론은 이것도 가우스의 법칙이라는 거지. 뭐, 그지? 이거 같은 식이니까.
맞아요? 같은 식이죠? 이것도 가우스 법칙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는 이 관점에서 써놓은 거야. 근데 초보가 이해하기엔 이게 더 쉬워. 내가 볼 때. 응? 왜? 초보한테 뭐 입시론제 여러분의 일기 어쩌고 얘기하면은 뭐 개념을 못 잡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왜? 응? 자, 여기 시크롱 있으면은 전속 몇 개 나간다고? 10개 나간다고, 10개. 10개. 전속 10개는 어떻게 구해? 구의 표면적, 구의 표면적, 다, 이렇게 해서 요거 하면은 10개가 나온다는 얘기. 됐죠? 자, 오케이. 가우스 법칙은,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했어. 그러면은, 가우스 법칙의 미분령은 뭐예요? 자, 미분령. 미분령이다. 자, 미분령이다. 미분령. 자, 그러면은, 자, 전공한 친구들은 발산정리라는 걸 배웠죠? 발산정리를 배웠어요. 자, 발산정리. 자, 발산정리 한번 연습해볼까? 발산정리가 뭐죠? 발산? 자, 발산. 이게 발산 정리인가? 자, 발산 정리. 배웠어. 이거는 최적이라 그랬지? 이거 면적이지? 이건 최적이지? 이게 발산 정리지? 스톡스 정리는 뭐 했었지? 면적분, 선적분. 맞아요? 발산은 뭐 했었어? 최적적분, 면적분. 이거 먼저 시간에 했던 거 한번 연습해 본 거야. 이해 돼? 자. 발산 정리, 스톡스 정리.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 미분령이라 그랬잖아, 미분령. 미분령이라는 건요, 미분 연산자를 쓰는 형태라는 거야. 그럼 미분 연산자가 뭐 했었어? 이게 미분 연산자였지. 그치? 그러면은 발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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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산한다.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거 이렇게 했지? 이렇게. 자, 발산한다. 첫 시간에 얘기했던 거가 나왔네, 그지? 첫 시간에 무슨 얘기했어? 자, 얘기했을 때, 이거 기억나? 이거는 자속에 관한 가우스 법칙이었었어.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이거는 전속에 관한 가우스 법칙이었었어. 가우스 법칙. 전속에 관한 가우스 법칙. 그래서 이 로는 최적 전하 밀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가 뭐라고요? 바로 최적 전하 밀도를 얘기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했지? 이건 뭐야? 발산하는 자속은 없어요. 기억나? 이건 뭐야? 발산하는 전속의 원천은
공간, 공간에 존재하는 뭐 최적 전화, 응? 최적 전화 됐어요. 자, 그렇게 얘기하면은 요거를 이제 가우스 법칙의 미분령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요것도 같이 해줘야 돼요. 맥스웰 방정식이 요거 하나, 나머지 두 개가 있었지. 그때 공간에서 어떻게 아직 기억해? 기억해? 공간에서 이렇게 됐었지? 그래서 자, 전개 시간적 변동이 자개 회전을 만들어요. 그죠? 또 뭐 있었어? 자유공간에서 이건 뭐예요? 자개의 시간적 변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개 회전 만들어요. 했었죠? 이게 이게 전속 밀도였었어요. 그래서 요거 요거가 공간에서 얘기했던 그래서 이게 시험에 맨날 나오는 문제라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처음 이제 나온 거예요. 이게 처음이 나온 거예요. 이거 이게 가우스 법칙이야. 무슨 형? 미분형. 이거는 무슨 형? 적분형. 근데 대부분 다 시험은 미분형으로 나와요. 그래서 미분형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은 좋겠어요. 그러면은 있잖아요. 이거 왜 적분형을 하는데요? 자, 잘 봐요. 적분형은 왜 의미가 있는 건지 한번. 이게 그래도 말이 그래도 법칙이잖아. 법칙. 랭크가 되게 높은 거야. 정리 우회 법칙이잖아. 근데 법칙이라는 이름을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냥 주지는 않았을 거야. 그래서 굉장히 이게 얼마나 파워풀한지 한번 여러분들 잘 보세요. 얘가요, 이렇게 파워풀해요. 크기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방향까지는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전개를 구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이게 아주 많이 쓰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임의 폐국면이야. 이게 뭐다? 이게 임의의 폐국면이에요. 이게 바로 임의 폐국면. 임의 폐국면. 임의라는 거는 내 마음대로 만드는 폐국면. 이거를 다른 말로 가우스 폐국면이라 그래요. 알겠어요? 가우스 폐국면. 자, 그러면 자, 한번 보자. 여기 Q가 있어.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 지점에 요 지점에 요 지점에 전개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 여기 떨어진 거리가 R이면은 자, 뭐예요? 4 파이. 어? 여기 1% 갖다 놓으라 그랬어? 맞아요? 이렇게 하면 뭐지? 쿨롱의 법칙으로 전개를 계산한 거야. 쿨롱의 법칙으로 전개를 계산한 거야. 그런데 가우스 법칙으로 전개를 계산해 볼까? 자, 가우스 법칙은 임의 폐국면. 요 점을 포함하는 임의 폐국면을 딱 만들어. 요 점을 포함하는 임의 폐국면을 딱 만드는 거야. 폐국면이라 그랬어. 면. 폐국면. 폐국면. 그죠? 자, 그러면 자, 가우스 법칙을 쓰면은 요거에 요거라 그랬죠. 그러면 얘는 그냥 4 파이 아래 제곱 이 두 개 바꿀까? 이거지? 자, 어때? 그냥 구해지죠? 어떤 게 편할까?
이게 훨씬 파워풀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원주나 응? 면이나 여러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얘는 그냥 나 여기 전개 구해주세요. 그래? 그럼 뒤집어 세워. 뭐 이미 배국면을 그걸 뭐라 그래? 그걸 가우스 배국면이라고 얘기해. 그리고 오 그럼 전개 이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가우스 법칙이 파워풀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괜히 법칙이 아니지. 이제 보니까 이렇게 시키고 하는 방법이 있다니까.